기초를 잘 가르쳤냐면은 어째서 1년 동안 배웠다고 하는데 고급 실전반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못 알아듣는 거야. 전혀. 왜 그러냐면 겨우 2층 집 정도 질 정도밖에 안돼 있더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60층을 지금 지려고 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다른 데서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해야 돼. 다시. 자, 요것은 화가 되겠죠? 화. 다 같이 정화. 따라서 해요. 정화. 예. 이렇게 자꾸 따라서 하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자꾸 말도 해야 돼. 응? 기가 소통이 되거든. 말을 안 하면은 입에서 냄새 나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 혈액순환도 잘 돼. 그 다음에 이것은 토예요. 이건 토예요. 아까 여기 무토라고 했을 때 풀이 안 난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단단하다고 해서 무슨 뭐 제빵뚜기니 그런 정도로 공부하면 안 돼. 여기는 무토는 요것은 풀이 나는 흙이고 요것은 풀이 안 나는 딱딱한 단단한 흙이야. 그렇게 뭔가 분명하게 알이야. 나중에 그냥 실전 감정할 때에 착착 이해가 돼. 아주 그냥 착착 감기지. 착착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희토. 양토라고도 하고 음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놈을 딱 물었을 때 바로 양토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저게 음토라고 했나 양토라고 했나 이렇게 아마 혼동하는 사람들 지금 기초가 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꾸 공부해 둬야 돼. 그래서 이런 거싹 지워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지우는 거지 뭐. 나중에는 이거 다 지워버려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 10관, 갑을병정, 무기경신 그것만 나와. 그놈만 딱 보고도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다 그냥 입력이 딱 돼버려야 돼. 겁먹기는 마. 너무 겁먹으면 안 돼. 우리도 다 처음에는 그렇게 써요. 예, 근데 하루 종일 그놈을 쓰고 공부했지. 재미있어서. 나는 재미보다도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역한 분이 잘못 번역을 했어.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또날 시킨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적천수첩이라는 것은 정말 얄팍한 책 정도였어요. 그거 번역한 거. 그런데 이제 고맙지. 왜냐면 그분의 덕으로 내가 이만큼 잘한 것이. 항상 고맙지.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금이라고 해요. 금. 근데 금만 생각하면 안 돼. 쇠만 생각하면 안 돼. 바위도 생각해야 돼. 예? 바윗돌. 요것은 흙이지만 요건 바윗돌도 생각해야 돼. 그거. 그리고 이런 소, 이런 데는, 이런 쇠붙이라든가 이런, 요걸 쇠붙이라고 생각하면 자갈, 이런 거, 자갈 같은 것이 좀 섞여 있고, 모래 같은 것이 좀 섞여 있고, 그렇게 하여, 요게, 살아요. 흙도 살아. 숨을 쉰다고. 이걸 쇠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해. 예. 돌로도, 이건 큰 돌, 이건 작은 조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사주팔자를 탁 놓고 요런 거하고 요런 것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은 아 요런 것들이 살겠구나 요런 이치를 알수 있거든. 그래야 아
저 사람은 발복이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이 죽었나 살았나 하는 것은 이 밑에 이제 땅 속에 있는 뿌리를, 여기는, 요거 이제 땅 속에 있는 뿌리야.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 땅 속에 있는 요것을 가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요것은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땅 위에 있는 그 나무를 그냥 줄기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이치를 내가 깨닫고, 이건. 내가 우편을 뒤져봐도 이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 이건, 이 말은 있더라고, 가지. 이 말이 없더라고. 근데 차 타고 오면서 탁 깨달음이 오더라고. 하나씩 하나씩 뭘까 생각하면, 아, 이거구나. 명리 이치를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요 이치에도 강의하면서 금방 깨달음이 오더라고. 절대 가지가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다음에 내가 3대 복심법에 그걸 가르칠 때에 안 맞아. 그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신금이야. 자, 요거 얘기할 때, 경금이에요. 경금, 또 양금. 요거 한번. 신금. 예.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예. 음금. 음금. 은금하면 안 돼. 예, 음금. 예.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수예요. 수. 양수야. 아주 그냥 큰 물이야. 양수는. 그, 뭐, 하천이라든가, 뭐, 강, 하천, 뭐, 시내, 무슨 뭐, 큰 물. 여기 있는 것은, 촉촉한 그뭐 이슬비나 가랑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비 중에서도 막그 소나기 있잖아요. 그렇게 폭우나 소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괜히 그냥 뭐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이건 비라고 비유하고 이건 참 비라고 비유한 책들이 없어. 이건 비라고 비유한 책들이 없어. 결국은 제가 깨달음에 와서 그걸 사주팔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매치시키려면은 이걸 비라고 둘을 비라고 비유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건 정말 많은 그 폭우라든가 뭐 소나기라든가 그큰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물이 강해야 돼, 강하게. 요것은, 순한 순데, 그냥 촉촉히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 정도. 그러니까 요것이 섞여 있는 토라고 하면은, 요거하고, 요런 거하고, 요런 것이 요렇게 섞여 있다, 사주 속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요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예? 아까 요것은 풀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거하고 요것이 사주팔자에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것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게. 그 다음에, 요건 아주 그러니까 이슬비나 이런 거 작은 가랑비라든가 이슬비라든가 작은 물, 물방울. 요것은 아주 그냥 큰 비, 큰 물.
자, 요놈을 따라서 한번 해보죠. 요것은 양수. 양수. 요걸 가리킬 때 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양수. 양수. 또 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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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가리킬 때에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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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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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명칭을 익혔고, 그 다음에 오행을 익혔다고, 오행을.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행 전 시간에 상생상극 배웠잖아요. 요 놈을 보고 그 놈을 연관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이제 집에 가셔서 요 놈을 연관하는 연습을 해야 돼. 말하자면은 전 시간에 목생화라고 했단 말이야. 목생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목생화 했으니까 이놈을 다 지우고 나서 요놈이 생하는 게 뭘까? 이게 이해가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갑이 화를 생할 수 있다는 것이 느낌으로 오해하지. 느낌으로. 그래야 이게 기초가 된 거야. 오늘 배운 걸 이놈을 잘 오늘 배운 걸 익히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지. 이놈을 써가면서. 아, 요게 이제 양목이라고 했고, 요걸 갑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주에 배웠던 목생화라고 했는데, 갑이, 뭘 생한다고 할까? 화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화가 이것을 알면은, 아, 이게 이것을 생하는구나. 이것이, 이것도 생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환지, 이게 톤지, 도저히 모르면은 며칠 안 돼. 그때는 이게 이걸 생한다고 했나, 이게 이걸 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초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배울 때 오행으로 볼 때는 목생화라고 외웠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생병 이렇게 외워야 되나요? 그렇게, 갑생병, 갑생정.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외울 때 그렇게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치를 깨달아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자꾸 무조건 갑생화, 갑생화,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참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고 이게 아 이게 뭐지? 갑목이구나. 아 이건 병화구나. 이걸 딱 생각을 한 다음에는 목생화라고 했지. 그러면 아 갑이 화를 생하는구나. 이 병을 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갑생병, 갑생병, 갑생병 박씨 몇 번에 갑생병, 갑생병 같이 10번 자꾸 외우면 골치 아파. 그렇게 공부는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아, 이거부터 공부를 해놔. 이거부터 좀 공부를 해놔. 말하자면은 이놈을 딱 하나 써놓고는 이놈을 보고 말을 하는 거지. 양목, 양목, 이게 양목, 이게 양목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명칭이 갑을 명정 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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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리고는 이것도 이놈을 쳐다보고는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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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이놈을 쓰면서 양화 양화 이렇게 뭐 10번을 써도 좋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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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씩 써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딱 보면서 아 갑생병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아시죠? 여기서 그냥
갑생병, 갑생병, 갑생병 이런 소리는 하지 마. 그렇게 외지는 마. 예, 그건 참 재미없어. 예, 이놈을 딱 넣고, 아, 이건 음목, 음목, 음목. 열 번씩 하고, 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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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목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정화, 정화, 정화. 이것도 음화, 음화, 음화 이런 식으로. 그런다면은, 아, 요 놈이 요 놈을 생하고, 요 놈이 요 놈을 생하는구나. 요 놈이 요 놈도 생하고, 요 놈이 요 놈도 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만 하라고요? 응, 이해를. 응. 그러니까 외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밑에로 해서 이놈을 분명하게 알았더라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러면 자연히 극도 나와. 상극도 나와. 어, 상극도, 어, 목극토라고 했지? 그러면 딱 보면서, 어, 이게 갑목이구나. 이건 을목이구나. 어, 이건 무토구나. 기토구나. 이게 딱 나오니까, 아, 이게 갑이 이걸 극한다는 얘기구나. 이 말이 나와야 해. 예. 근데 이놈이, 에, 요놈을 극하는 것보다 요 심이 요놈이 요놈을 극하는 거하고 요놈이 요놈을 극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잘 극하겠어요? 잘 이기겠어. 극하는 말이 이길 극자야. 요게 극이라는 말 요건 이길 극자야. 이긴다. 이길 극. 이것이 이놈을 이기려고 하는 거고, 이놈이 이걸 이기려고 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잘 이기겠어요? 예, 네, 그렇지. 벌써 그걸 아는 것은 욕을 알았다는 얘기야. 요 놈하고 요 놈이, 아, 요 놈이 예, 강하다는 것을 벌써 아는 거야. 그게 기초가 된 거지. 예, 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벌써 요 놈이 에, 지금 꺼져가려고 할 때 어느 걸 만나는 게 좋을까? 이걸 만나는 게 좋을까? 이거 만나는 게 좋을까? 이것이 생각이 난다. 요거 요거보다는 요 놈이 더 낫거든. 요거 이제 큰 나무가 요 놈을 이제 생해주는 거.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꺼질 수도 있어. 이, 이게 예, 이게 또 이건 너무나 큰 나무라. 요건 작은 풀이라 잘못하면 이게 꺼질 수가 있어. 가능하면 요놈 만나는 것이 요놈을 불씨를 살릴 수가 있지. 예. 그런, 그런 묘미. 예. 그러니까 약한 거에 너무 강한 것이 생활을 해주려고 할 때는 잘못하면 이게 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놈이 예, 양 강하구나. 요놈은 약하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요놈이 요놈을 극한다고 할 때 요놈이 요놈을 극하는 거하고 요놈이 요놈을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 요놈이 극할 수 있는 그 힘이 이걸 극하겠어요? 이걸 극하겠어요? 이걸 극할 수는 있지. 왜냐면 이건 도저히 너무나 단단해. 이건 뭐 들어가기도 안 해. 이게 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풀이 안 들어간다. 만약에 사주의 옆에 요런 거나 요런 것이 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가능해. 예? 이런 것도 사러, 사러. 예, 그런 것이 이제 이해를 해야지. 그 이치를. 그러니까 지금 초급, 예, 아직 초보자들이니까, 초보자들은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곤란해. 예? 단순한 데부터 얘기를 해야죠. 을이,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은, 뭐, 을은 기를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건 절전욱이니까 을목이 여기에 이제 예,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을은 기를 극하는 게 아니다.
응? 이건 뭐, 간증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측량기도 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멋대로 책들을 쓴 사람이 많아. 응? 그렇게 됐다가는, 말하자면 이게, 이 자연물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사주팔자는 어디까지나 부귀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 강약, 요것을 알기 위해서거든. 그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을이 기를 극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 또 무조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을과 기는 좋은 관계도 되니까. 예. 여기 처진옥에 을목이 만나면은, 잘 뿌리를 내려서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극한다고 나쁘게 얘기할 것도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쉽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치를 깨달을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을과 기가 만나서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상생상극, 그것을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무가 극을 할수 있는 것은 또 뭐를 극해요? 무는 토란 말이야. 전 시간에 토극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예, 지금 아마 대답이 빨리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요놈을 복습을 잘 해오면은, 그 다음주는 이제 물으면 알티지. 그렇게 하려면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놈을 한 글자를 딱 써놓고도, 이놈을 딱 쓰고, 이놈을, 무토, 무토, 무토. 그러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막 빨리빨리 막 이런 식으로 10번 했다. 아, 이거 나 이제 그만하자.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토공의 마음이 돼야 돼. 토공, 토자기를 굽는 그 정성. 최고의 토자기를 만들겠다. 내가 최고의 이 사주학자가 되겠다. 이 사주학자가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정성을 쏟아서 해야지 뭔가 하늘이 감동을 줘서 깨달음을 줘요. 건너면 안 돼. 그러면은 거기 이제 32페이지까지 지금 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간의 의미에서 쭉한 거. 지금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갑을 그 설명할 때에. 예,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요거보다도 더 아까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 일에서 갑에서 큰남할 때에 무슨 그 은행나무도 얘기했고 소나무도 얘기했고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갑목에는 그다음에 을목에는 그것은 그냥 풀 정도다. 집어뜯을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책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썼거든. 그때는 그거 아까 설명한 것들 잘 적어놓고. 여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면은 7, 8번에 거기 경도, 칼창, 쇠붙이 그것만 얘기했지만은 큰 돌도, 큰 다윗돌이나 이런 것도 해당된다. 그런 거. 8번에 그런 것도 그 보석이니 뭐 장신구, 그러니까 기존의 책들에 있는 것들 그 정도에 불과한데 조약돌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 거. 그다음에 임 같은 경우 그 소나기. 이런 것은 기존의 책 없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음이 와서 이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천간의 의미들 잘 알고. 그 다음에 십간의 명칭은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요거. 이렇게 이제 색깔. 색깔은 왜 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은 그 색깔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주팔자를 딱 놓고 봐서 한세개 이상이 너무 막 갑을 갑막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건 청색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 청색은 청록색은 왜 그걸 가까이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음식까지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이 잘안 와. 그리고 질병도 많이 와. 그러면은 색깔로 볼때 갑은 청록색에 해당돼. 청록색. 청색, 녹색 이런 계통이야. 을목도 내내 청록색이야. 청록색. 왜 이렇게 많지? 예, 왜 이렇게 많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이것은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돼. 급하게 외는 것은 요건 급하게 외야 돼. 요건 요건 뭐 서서히 나중에 외도 돼. 급하게 할건 없어. 지금 급한 건 이거야. 여기서 급한 건 요거 요것이 급해. 요건 뭐 급하지 않아. 나중에. 그 다음에 요것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불꽃을 생각하면 좋을 거야. 불꽃. 불꽃이 북다. 붉은색. 이거 청록색은 아마 초록빛 나무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흙이. 누루황이거든. 그러니까 노랑색, 노랑색, 황토색, 요거 황토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흰색, 이렇게 해서 흰색. 요것은 검정색. 검정색. 이것은 나중에 이제 질병편 얘기할 때, 질병편 얘기할 때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색은 피하라 이걸 얘기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는 않아. 지금은 이것만 급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것만 해두면 돼. 네, 이것은 나중에 그냥. 이해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식간의 맛, 이것도 나중에 이제 질병 얘기할 텐데, 근데 이제, 사주팔자 자기 본인이 아는 사람은, 요런 거 이제 피하는 것도 좋고, 부족한 건 먹어두는 게 좋고, 그래서 요건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참 기초 중에 기초들이 많아요. 예, 목 기운 이것은 이제, 그 신맛이야. 신맛, 신맛.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 중에서도 막 신거, 신거 이런 것은 이목 기운이 적은 사람, 갑을 이런 것이 사주팔자에 부족하고 없는 사람은 좀 신맛을 먹어두는 게 좋아. 너무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이런 걸 먹어두는 것은 별로 안 좋아. 왜? 위장이 나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 이거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신맛, 그 게트름이 나오고 신을 넘어오고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 신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위장이 나빠요. 그리고 사주팔자를 봐도 분명히 갑을 목 기운이 없거나 너무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요것은, 뭐가 불에 타갖고 이제 쓰잖아. 예? 타면은. 그래서 이게 쓴 거.
그래, 쓴거 같은 거, 뭐, 쓴박이니, 막 이런 거, 쓴 거, 쓴 나물, 이런 걸 먹어둬서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질병 얘기할 때, 그걸 자세히 할 거야. 요 병종 이런 화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은 쓴거 자꾸 먹으면 그건 뭐, 아주 심장도 나쁘고, 폐와 대장 아주 나쁘죠. 예, 이거 막 상극이니 이런 걸로 쭉,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임철조 선생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연구를 잘 해놨어요.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미를 썼는데 적천수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아.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맨 적천수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 갖고는 사실 몰라. 적어도 적천수천미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적천수천미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돼. 근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적천수로 그치고 말아. 그래갖고는 별로 안 돼. 자, 그러면 이것은 단맛이야, 단맛. 이 무토, 기토, 이 토기운이 많은 사람 사주를 보면은 그 토기운이 많은 사람이 대개 비만형이에요. 살찌 많아. 그런데 또단 것을 좋아해. 참못 말려. 예. 너무나 일치가 잘 되더라고. 그게. 그런 사람은, 비만은 단맛을 찾고 절제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빼빼 마른 사람은 단걸좀 먹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TV에서 문제가 있어. TV에서 무조건 막다짠거 먹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짠거 정말 먹여야 될 사람 있거든. 아니, 군대에서 막땀 많이 나서 막 이렇게 소금을 막한 조각씩 먹는 걸 그래야 지가 사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짠맛 나와요. 여기는 매운맛. 이 경신 요것이 기가 이 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기운이 없어 사람이니. 기가 허약해. 우울증도 많고. 그런 사람은 매운 걸좀 먹어줘야 돼. 왜 매운 걸 먹으면 기운이 나서 운동을 잘하느냐? 그건 금 기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가 약하거든. 기가. 그래서 이런 것을 먹어두면 기운이 팔팔 돋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 짠맛이야. 짠맛. 무조건 짠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돼. 짠거 적당히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는 먹어둬야 돼.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은, 이건 급하게 공부할 거. 요것은 천천히. 천천히. 이건 뭐 그렇게 급하지 않아. 나중에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방향. 방향은 요거보다는 조금 좀 급할 수가 있지, 약간. 그러나 뭐, 그렇게 너무 급하게는 요것만 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요 갑을, 요거, 요건 동쪽이에요,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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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사주팔자를 놓고 발복신이 요게 발복신이란 말이야. 발복신이 사주팔자.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 어느 대학으로 가면 좋냐? 어느 방향에? 그러면은 그 발복신이 동쪽이면은 동쪽을 얘기하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거기에 가서 발복이 될수 있게. 그 동쪽 지역에서 힘을 받는다고. 이 기가, 이 우리 몸의 사주팔자에 우리 몸의 기운은 이 지구를 떠나서는 유지가 안 돼. 지구하고 다 교감이 돼. 그래서 이내 사주팔자에 이렇게 봐서 복신이 뭔가, 3대 복신 중에서 요거나 요거나 요런 거면은, 동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기존의 이론은 그런 걸 발견을 못 했어. 그러니까 그냥 용신만 냈어. 그러는 거는
용신에 해당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용신을 왜 보는지도 몰랐어. 그냥 운이 좋더라 해서 용신 뽑았는데 복신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 복신은 바로 이런 것이 복신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복신이고, 여 밑에 땅속에 있는 것은 이 복신의 뿌리야. 이건 복신이 아니야. 이게 복신인 거지. 그거. 이렇게 해서 방향 여기 동쪽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갑을목이 사주 속에 세개 이상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머리를 동쪽으로 자면 안 좋아. 머리를. 왜냐면은 신경이 예민하거든. 이건 신경 계통이거든, 이게 원래. 예? 그래서 이것이 기가 많은 사람은 신경이 막 예민해. 그런 사람은 동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잠안 와요. 불면증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남쪽이야. 그래서 이 질병 얘기할 때 요거 나오는 거니까, 뭐 질병 얘기는 우리가 10개월 과정을 잡을 때에 마지막 그 9월, 9개월 정도 거기 들어가서 그 무렵쯤에 질병 얘기니까 그 무렵에 알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색깔, 맛, 방향 이런 것은. 그러나 여기 이제 기초에다가 좀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의 것을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앙이에요. 이 중앙. 무화기, 이것은 이제 중앙. 그 다음에 이것은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 그 다음에 이건 북쪽. 그래서 요 복신들이 내 사주팔자에서 유력한 복신이 있어요. 주복신. 주복신을 찾아야 돼. 진로. 당신은 뭐 하면 좋으냐? 주복신. 근데 이걸 하면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부복신도 해당돼. 부복신도. 그래서 주복신이 하나고 부복신이 두 개예요. 그게 어떤 경우는 이제 사주팔자는 없는 경우 있어? 그러면은 저 대운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대운에서 그때 만나. 이제 그 복신을. 그러면 그 10년 동안만 그 복신이 움직여.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그때 성공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지금 사주는 제가 연구를 해놨어요. 앞으로도 사주학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신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복신이다. 서쪽이 유리한 거지. 서쪽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복신이다. 북쪽이 유리한 거다. 근데 그러면은, 아니, 전 무슨 대학에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와야 해?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무슨 대학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는데, 무슨 대학이? 다른 데 이제 중앙이나 남쪽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복신 같은 거 이렇게 봐서, 부복신에도 해당되거든? 괜찮습니다. 하면 돼요. 네, 괜찮다. 무조건 그냥 주복신만 갖고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왜? 진로를 그냥 망치는 거야. 큰일 나.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돼요. 상담 잘해야 돼요. 천간 10개 종합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을 뒤에 보셔요. 34페이지부터 아주 그냥 34페이지 보셔요. 갑 천간의 순서 1위 그랬어. 바로 요거예요. 1위. 또 한자 음은 그 갑옷 갑자요. 갑옷 갑. 상징은 거기 소나무니모 단나무니조 했어. 계절은 봄. 방위 동쪽. 성격은 인하다 착하다. 요거 성격 요것도 지금 급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요거 외우는 것도 나중에 성격 얘기는 한 8개월쯤 그 무렵에 할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음향에 대해서는 지금 했죠. 특징도 지금 했어. 요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요놈 갖고 요놈을 공부할 때 참고를 하면서 여기 37페이지까지 요놈을 쭉 복습을 공부를 하셔야 그러면은 오행 속진표도 다 거기에 통하는 말이야. 그거.